인사해봐. 아이돌 그룹은 내가, 아닐 내가, 거 아니야. 내가. 야, 안녕 얘들아. 나는 우리 T1에서 탑을 맡고 있는 제우스. 제우스 제. 아, 탑다 제우스. 그 유명한 제우 팔국회. 다른 친구들은 우리 중에 좀 보고 싶었던. 난 진짜 보고 싶. 난 진짜 아니, 뭐, 리얼로 보고 싶었거든. 나는 사실 옛날부터 예능을 많이 봐서. 장훈이가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 기억상 처음에는 되게 약간 츤데레처럼 예능 나오기 싫어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새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서 열심히 하지 마. 가발도 다 쓰고 여자만 하고 난 좀 보고 싶었어. 동영 고마워. 지금 얘기한 지가 10년이 넘었어. 무척 잘 맞는 멤버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누가 맞는 거지? 우리 팀 막내인 우재가 평소에도 형들한테 반말을 잘 써가지고 여기 나오면은 딱이겠다 이런 말들이 그건 아니면은 그래. 그건 교육이 잘 안 된 거지. 호동이 보고 인사하면 이러면 더 이렇게 얘기해. 유명한 말 있잖아. 옛날에 수근 형이 한 말. 벼도 호동이가 지나가면 벼도 고개를 숙여. 8월인데 벼가 고개를 숙여. 아, 재우 씨는 그러면 반말하다가 막 혼난 적 없어 형들한테? 되게 그 선타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딱 혼날 것 같다 싶으면은 다시 또 자, 조용히 있고. 하여튼 뭐 우리가 소식은 들었어. 니네가 뭐 워낙 대단한 건 알고 있는데 좀 가져온 거 없어? 준비한 거. 아, 내가 가져왔어. 아, 공부 너무한다 진짜. 그러니까 나 그 롤에 대해서 네가 좀 잘해 주겠다가. 나 오늘 너무 좋아. 수고한 형이야. 형이 다 준비해왔지. 수고한 형이야. 형이 다 준비해왔지. 갑자기 우재야 미안한데 우리 다 친구지. 형 동생으로. 아 그런가? 아 키가 커서 그런가 보다. 얘네들이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적어서 준 것도 처음이겠다, 그렇지? 그렇네. 신발 같이 그 공동구매로 산 거야? 신발만 우리가 나키 신발 스폰서라서 이렇게 또 와서 민석이 몇 미리 신니? 와서 민석이 몇 미리 신니? 형 훔쳐가. 일단 65. 갖고 오라고. 갖고 오라고. 여기 브랜드에서 싫어할 수 있어. 이게 편하지도 않아. 그래도 생각보다 편하시네. 아, 너무 웃기다. 여기 두는 거 골 넣고 서포트 해주고 심판 봐주고 제우스는 돌아다니고 혼자 놀고. 터는 거야 뭐. 파드 받아야지. 나 이제 상대 포지션이랑 이렇게 막내처럼 싸우고 있는 거야. 아, 심이 거는 선수. 심이 적는 거래. 어떻게, 그럼 직접 지원은 어떻게? 사실 보통 이제 아쉬운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모셔가야 될 사람들 이렇게 모셔가는데 난 사실 이제 되게 그 스펙이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내가 채팅도 잘 안 치고 숨어있는 고수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난 이제 중국인 프로게이머라 사람들이 알았나 봐. 아, 왜냐면 중국인 프로게이머분들 한국 서버에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이가 나한테 안 와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뭐 몇 살까지 뭐 몇 점까지 이런 거 있어서 바로 넣었더니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바로 됐어. T1에서 빨리. 아, 그러면 궁금한 거는 그 앞에 그 포지션에 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다 그러면 있지. 그러면 누가 온다고 그럼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갈 수는 없다. 갑자기 방패일 수는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잘 됐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1군, 2군, 3군 이렇게 있어서 난 이제 세계가 다 있지. 예를 들면 이제 한 3군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단계를 아 그래서 1군까지 올라 일단은 해놨고 그럼 지금 다섯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팀에 많이 연습생도 2군, 3군 뭐 다 있는 거야? 내가 들어왔을 때는 1군밖에 없었거든. 그때는 2군, 3군 시스템이 없었어가지고 이제 연습생이면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여기까지 오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지. 내 케이스가 내가 고3 때 찍었거든. 제일 높은 티어를 엄청 늦게 찍었는데 그치 늦게 찍은 편이야 고3이면. 이 케이스가 진짜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케이스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 때 무조건 다 챌린저를 찍더라고 웬만한 프로 지망생들이. 근데 지금 오너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나는 그렇거든. 근데 옆에서 우재는 왜 웃었어? 그냥 웃겨가지고 사실 이렇게 말하기 웃겨가지고. 근데 지금 나이가 지금 고3 지금 거의 지금 나이죠. 나도 이제 똑같이 16살 때 찍었는데 챌린저를 16살 찍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아빠한테 먼저 말씀드렸는데 되게 반대하셨거든. 근데 우리 친형도 게임을 되게 잘 알아서 우리 친형은 또 집안에서 위상이 있으니까 계속 밀어줘가지고 잘 친형이 아니까. 오 좋네. 이제 등 떠밀려서 이제 여기까지 왔지.
나도 근데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 이제 롤 프로가 1군에 들어오려면 사실 50명밖에 안 되거든요. 10팀이니까. 아, 네. 10팀이니까 5명씩 해서 50명밖에 안 되는데 와. 10대들은 거의 2명에 1명을 롤하고 계정 수만 해도 한 300만 개, 500만 개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중에 한 200명, 300명 안에는 들어야지 거기서부터 좀 이제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싸우기도 많이 했지, 우리는. 어떻게 싸워? 오너야 어떻게 싸워? 치고받고 싸워? 싸울 때도 각자 포지션에 맞게 싸우나? 제우스 약간 옷장 벗을 것 같잖아. 그냥 뭐 다 같이 모여서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약간 좋게 말을 하지.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뭐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 욕한 적도 있어? 뭐 욕도 뭐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싸워야 더 친해지고 맞아요. 더 발전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였지? 그럼 제우스랑? 쿠마요신 나랑 민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쿠마요시 캐리어 커플 나도 이제 사실 이번에 결승에서 MVP도 타고 해서 분위기가 좋았거든. 우리가 얘기 안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MVP 그래서 이제 한번 돌아볼까 하고 이제 돌아보고 있었는데 사실 뭔가 그래도 남고 싶더라고. 그래도 T1 그래서 남으니까 뭐 아는 형들도 나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생각해보면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재계약 안 했으면 아는 형님 못 나올... 4명이서 나왔겠지. 무산될 뿐. 4명이 나왔겠어. 형 완전 티네? 형 왕티네? 나는 원래 좀 T1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어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야, 제우스가 인터뷰 성적 잘못한 것 같은데 여는 팀 돌아보고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른 팀에서 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든 조건이 더 좋아도 T1에 남아있는 게 훨씬 더 그 값어치 이상의 메리트가 있다 생각해서 근데 그런 제안은 안 왔었지? 아 그거 노 코멘트 하고 예. 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제우스만 다른 팀을 다 돌아보고 했는데 참 이게 세상이 솔직하면은 솔직한 사람한테 괜찮아 그게 탑이야 그게 프로페셔널이야 최대한 고민하고 결정해 후회가 없어 맞지 그럼. 우리 아는 형님 멤버 중에서도 출연료 훨씬 많이 준다 그러면 그렇지 일단 가서 찍어는 봐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나랑 이승훈은 무조건 갈 거고 찍진 않더라도 일단 기획은 한번 해야지 그럼 나 이승훈 서장훈은 가고 호동이 어떤 어떡할 기획인지는 후레일이다 호동이 형 자 여러분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7년 만에 월드컵 우승에 이어서 어마어마한 업적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 야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 전식 종목이 이제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이번이 처음이야. 이번이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에 채택이 됐지. 그때 이제 제우스랑 헤이커랑 캐리아. 해외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어서 다 한국 들어와서 이제 한국 팀으로 나간 거. 올해 이제. 한국에서 펼쳐졌고 근데 한국에서 펼쳐졌는데 한국 손님들이 한 명도 못 올 뻔했어 왜냐면은 그렇지. 워낙 중국 팀이 또 롤 강대국이라서 이번 월드 때는 8강에 한국 팀 세 팀이랑 중국 네 팀이 있었는데 한국 팀이 다 떨어지고 우리만 아 진짜? 8강에서 그래서 우리 한 팀이랑 중국 세 팀이랑 이렇게 4강 맞아 말 그대로 게임을 박살내고 있고 오직 엑스터프가 남은 상황부터 해제빙이에요 그럼 중국 세 팀을 계속 이긴 거야? 중국 네 팀만 4강을 갈 뻔했어. 남은 팀은 T1밖에 없다. 그래서 타 팀의 팬들도 야 이거는 T1 무조건 응원해야 한다 해서 모두가 진짜 힘을 모아서 T1을 응원했잖아. 클럽 팀이었는데 국가 대항전이 돼버린 거지 이제. 그치. 국가 대항전이 된 거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부담이 엄청 됐을 것 같은데 어때서 제우스는? 난 이제 부담이 사실 아무래도. 우리가 떨어지면 이제 중국 팀밖에 안 남으니까 한국 팀 아예 없어. 상황들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등장해 볼까? 아 주인공의 등장. 선글라스 끼고 막 입장하면서 오히려 좀 즐겼었던 것 같아. 확실히 막내라서 자신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치 자신 있었어. 오너는 좀 압박감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이기고 올라가면은 이게 너무 멋진 스토리여서 좀 기대감도 많았어 나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흥분되는 부분이 있었구나. 위기가 찬스니까. 부담은 나도 되게 좋은 기회라 생각했고 이 우승만 하면 진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서사가... 혹시라도 졌을 때도 어차피 앞에 있는 한국 팀 다 떨어졌으니까 욕을 분산돼서 먹으니까 욕을 분산돼서 먹으니까 그래도 얘네들 끝까지 살아남았다 티어는 오히려 좋다 그렇게 많이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아 이렇게 분산되면 그래서 오죽하니까 오죽하면 제발 티원 4강만 올라가라 다 이랬어 나는 사실 그냥 4강전이 우리가 진동이라고 거기가 가장 강한 중국 팀인데 그 팀이 올해 모든 대회를 다 우승했었단 말이야 골든 로드 진동
그들이 도전합니다. 골든로드 저희가 맡겠습니다. 모든 길은 결국 저를 통합니다. 그래서 그 팀 상대로 나는 일단 월드에서 경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기대를 했었고 상황 상관없이 그냥 나는 경기 재밌게 하는 게 목표였어가지고 페이커의 한방! 페이커! 페이커!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대를 이런 걸 키웠군요. 어느새 월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으면서 올해 기준 최강의 팀 집동을 무너뜨리고 우승을 향한 최종장에 다가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인성이 갑자기 생각난 게 승리를 하면 이제 카메라맨이 들어서 한 명씩 이제 뭐 포즈를 막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페이커 선수한테 이제 진짜 이기기 힘든 팀 이겼으니까 다운 막 이렇게 퍼포먼스 하잖아. 제스처 해주세요 했더니 페이커가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엄지척을 해줘서 그 팀 팬들이 야 역시 인성. 페이커다. 인성. 아 원래 시합 끝나고는 상대 팀한테 이거를 하는 거야? 약간 토크들. 내가 그런 걸 좀 좋아하긴 해. 그러니까 구마유 씨는 이렇게 했는데 페이커가 이래서 막는 게 아니고. 드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제일 정장케 이렇게 더 게임 끝나고 예, 이거 하는 거야? 아, 좀 평소에는 점잖은 편인데 게임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편인데 토크를 맛있게 우리가 이겼던 팀이 예전에 우리 이기고 이런 3대 0 제스처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시기가 2대 0 이기고 네, 이렇게 되돌려줬죠. 그래서 구바미 씨가 와우! 이러고 와우! 페이커 선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옆에서 구만 씨가 나랑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맞아.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맞아. 나 같은 경우 오히려 나는 이렇게 트래시 토크하는 것도 좋아하거든. 다른 그런 거지. 사람도 맞아. 있고 또 가운데서 중심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4강이 결국은 결승전 같은 게임이었겠네.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4강이 결승전이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4강전은 3대1로 이기고 결승은 3대0으로 이기긴 했었어. 막으로 나올 선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잘한다. 재미없는데 이런 아, 나 이걸 누가 막습니까? T1의 네 번째 우승이 세운드 오너 구마유 캐리어의 첫 번째 월드 우승이 역대급 월드에서 고맙습니다. 페이커 7년 만에 무려 7년 만에 페이커가 넥서스를 파괴해서 박지 재림을 선언합니다. 관객 수가 얼마나 돼? 관객 수가 그 고척 꽉 찼으니까 몇만 되지? 고척돔이 꽉 찼어? 어, 근데 우와. 아니 고척돔 말고 나 뉴스에서 본 거 어디 저기 광화문 그쪽에 거기 응원하던데 나는 사실 그래서 롤드컵 우승했을 때 내가 기쁜 거보다 아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이 생각이 너무 깼어. 그래 그 뉴스 봤더니 브라질 아저씨가 거리에서 엄청 울더라고. 그 아저씨 왁싱에서 온 거 아니에요? 브라질이었냐고. 여보 얘 그냥 탑이야 탑. 그냥 혼자 여기 얘기 안 들어. 혼자 칠 것만 생각해. 또 20살 30살 시작해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보통 이제 프로게이머들 전성기가 거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가 제일 많거든요 숫자가. 맞아 맞아. 아무래도 뭐 순발력이나 순발력과 이런 거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사실 반응 속도나 판단력 반응 같은 속도, 게 아무래도 그렇지. 그때가 제일 좋으니까. 근데 나이가. 요즘에는 좀 점점 올라가는 추세야 그게. 상혜이가 많이 올려놨지. 맞아. 아, 이거 반응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지금 프로 선수들 1군들 다 통틀어서 그럼 상혜이가 제일 고령? 처음에 데뷔할 때는 완전 제일 어렸었는데 18살에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28. 이제 28. 그러니까 진호가 우리 막내인데 몇 살이죠? 38. 이런 느낌인 거네. 계속 이어서 동아리 업적에 대해서. 자 일단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7년 만에 롤드컵 우승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우승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서사가 함께한. 7년 전에 페이커는 있었지 우승할 때. 오래됐지. 나는 있는지. 10년 전에 우승했어. 아니 그럼 7년 전에 지금 나머지 4명도 있었어? 그 중에 없었지. 나머지. 그때 허락받고 있었지. 그때 애기였고 현역이 아니었지. 그때 우리 나이 차이가 나랑 여기가 6살이고 여기 8살이라. 그때 챌린저 찍었지. 아 그때 중학생들이었고. 아니 그럼 근데 그때... 7년 전에도 우승을 엄청 하고 있었어. 페이커 선수는 뭐 누구나 아는 레전드고 슈퍼스타고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결국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는 페이커가 등장하기 전후로 나뉜다. 그냥 스스로 기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
압박감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좀 큰데. 원래 T1이 그야말로 이제 최강 팀이었는데 이제 7년 동안 약간 뭐 부진한 것도 있고 또 위기가 많이 찾아왔었지. 그 게임 팬분들이 T1 뭐 롤드컵 가서 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약간 의아해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때 이제 다섯 명은 어땠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지? 이게 늘 잘 됐대요 좋은 얘기하지만. 원래 이 다섯 명이 뭉치기 전에는 10명이 있었거든. 그 주전 경쟁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 팀이었는데 우리가 처음 이 팀 됐을 때는 이제 전승 우승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거든. 근데 맞아, 그다음부터 늘. 이제 준우승을 많이 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었지. 그럴 땐 어때? 분위기 안 좋을 때? 상혁이가 가장 형이니까 누구 한 명 불러서 아무래도 우리가 우승하려면 네가 좀 빠져줘야 돼. 그런 얘기를 해주면 어때? 야, 팀을 위해서 누가 하나는 악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빠질 수는 없으니까. 그치? 우리가 22년도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대회 한 8번 중에 7번을 결승전을 갔는데 다 거의 5번, 6번을 준우승했거든 우리가. 나는 다 봤거든 모든 경기를. 2022년도에 져가지고 진짜 울먹었어. 근데 그 붙은 팀이 캐리아가 원래 있었던 팀 아니야? 맞아. 옮겼잖아 거기로. 아, 경훈이가 좀 아는구나. 옮겼는데 져서 캐리아 엉엉 울고 페이커가 약간 당황해서 캐리아를 계속 지켜보고. 약간 그때 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씨 괜히 울었나? 결승에서 만났는데 상대를 같이 뛰던 선수가 두 명이 있었어. 근데 이제 지고 나서 쟤네가 먼저 우승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지. 그리고 그냥 일단 쟤네 둘이 놀렸어? 응? 쟤네 둘이 놀렸어? 아, 놀리지 않고 이제 끝나고 악수하는데 포옹하고 그때 이제 더 슬프더라고. 그리고 결승에서 이렇게 계속 지고 나면 좀 서먹서먹할 것 같고 괜히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나는 이제 되게 경험이 많으니까 10년 동안 했으니까 조금 괜찮은데 다른 선수들이 이제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이제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